저랑 함께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공주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저는 2022년 1월호 마리끌레르 화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 미주의 마이 팬 페이보리츠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아이스크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는 일단 1순위로 초코 아이스크림을 좀 골라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안 좋아하는 거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들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해서 모든 간식을 다 초코를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의 기준은 너무 쓰지 않는 것만 좀 피하고 다른 건 다 좋아합니다. 좀 꾸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바로 소개시켜드리면, 짱구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되게 짱구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좀 쉽게 들고 올 수 있는 게 이 짱구. 안 돼도 되고 머리띠도 돼요. 그래서 잘 때는 이렇게 쓰고 자고 세수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해서 좀 다양하게 잘 갖고 쓸 수 있는 초콜릿, 짱구 머리띠와 안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짱구를 왜 좋아하냐면, 짱구가 굉장히 알고 보면 명언도 진짜 많이 하고 좀 보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세 번째는 요즘에 또 겨울이고, 겨울이 아닐 때도 저랑 함께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 담요인데, 이 담요는 제가 스케줄 갈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고 항상 덮고 다니고 항상 차에 있는 필수템이 저희 담요예요. 제가 남들보다 추위를 좀 많이 타서 담요가 없으면 스케줄 할 때 몸이 자꾸 경직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항상 들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친구. 네 번째는 먹으면서 좀 바로 제가 집순인데 TV를 좀 자주 봐요. 근데 TV를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리모컨을 제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바꿨는데 넷플릭스도 되고 뭐 디즈니도 되고 뭐 유튜브도 되고 다 돼서 TV를 요즘 굉장히 즐겨 봐요. 근데 TV가 여기를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뭘 들고 올까 하다가 들고 온 게 리모컨. 와우. 집에 가면 손을 계속 들고서 이렇게 TV를 보고, 제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데, 요즘에 도깨비를 다시 보고요. 그리고 스르생도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디즈니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은 신데렐라 영화를 다시 봤어요. 아 근데 예. 근데 몰라요, 이거 왜 여기 있지? 공주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 다음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음악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의 좀 분신 같은 바로 이 이어폰인데, 이어폰이 없으면 되게 허전하고 스케줄 갈 때 좀 약간 답답해요. 노래가 제 귀에 들려야 뭔가 좀 그날 하루가 되게 좀 신나고 저의 기분을 좀 잘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게 해주는 바로 이어폰을 제가 들고 왔는데, 팝? 어? 예, 저 오늘 저희 안테나에서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왔어요.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 노래를 하셔가지고 더 듣기 좋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또 몸이 건조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또 저의 보물템인데 바디로션이에요. 겨울에는 더 특히 좀 건조하고 몸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방에 항상 있는 네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상큼하고 달고 그런 향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사 먹었던 과자 중에 하나가 콘치예요. 옛날에 제가 연습생 때 마트를 가면 항상 콘치를 먼저 집었었는데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콘치를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초코예요. 위에 치즈 이렇게 올라 이게 초코처럼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아닌가 봐요. 초코가. 아니, 과자는 이게 맛있다고요. 콘초도 좋아하는데 콘치 좋아하고 콘초 좋아해요.
다음은 삼겹살이에요. 누구나 저한테 소고기랑 삼겹살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러면 저는 항상 삼겹살. 제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기에 마늘까지 같이 꺼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즐겨하는 간식,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에 잼을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이 위에 저는 그래놀라랑 그리고 뭐 초코, 약간 초코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먹으면 그게 당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좀 맞게 좀 다이어트 할 수 있거든요. 요거트를 먹으면은 화장실도 되게 자주 잘 가고요. 장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드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맛있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제일 자주 그리고 좋아하는 이건 바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예요. 이것보다 편안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케줄 갈 때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슬리퍼와 함께 스케줄을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매니저님이 양말이라도 신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슬리퍼에 양말을 신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가지를 조금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에는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것도 있으면 그때는 2월 5에 뵈서 다른 10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 넣고